많이들 지금 알스트로메리아가 정원용으로 이렇게 이제 가능한지 이렇게 여쭤보시는데요. 지금 이렇게 밖에 나오면은 이렇게 키가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, 뭐이 친구들 사실 저 본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잘합니다.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벌이 정말 많이 옵니다. 그래서 야외에서 지금 이게 계속 개화가 가능하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정원용으로 이게 이제 그 굉장히 다양한 색깔, 이제 이렇게 색이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실은 이제 그 꽃다발용으로는 이게 별로 어울리지 않는데, 이렇게 지금 이제 색이 있는 친구들이 그 정원용에서는 한번 분명히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 한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아예 저 상향식으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자라는 그런 지금 C26구네요. 이게 좀 품종명이 뭐였는데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고요. 다른 것도 한번 봐볼까요? 지금 이제 D33이 이 친구도 굉장히 지금 눈에 그 보이는 안에 지금 반점이 거점 없죠. 그래서 꽃 모양도 굉장히 좀 특이하고요. 한번 가져가 볼 만한 그런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지금 이제 이 친구도 색이 굉장히 좀 특이하죠. 키도 작고, 한번 정원용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오, 입이 굉장히 그래도 그나마 좀 깨끗한 편으로 괜찮네요. 이거 괜찮은데? 한번 또 꼽아줘야 되겠네요. 이게 밖에 나와가지고 그 입이 그 응애나 뭐 어떤 다른 것들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좀 많은 친구들은, 그것도 역시 지금 현재 입이 깨끗하지 않은 친구들은 또좀 제외를 시켜주고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노란 선발막대를 꼽아줬습니다. 야, 이런 그 빨간색 식물이, 빨간색 꽃이 정원에 계속 이렇게 핀다면 얼마나 예쁘겠어요. 이렇게 복색인 것도 굉장히 좀 예쁘겠죠. 그래서 이런 타입도 정원에 있을 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두 종류도 상당히 좀 마음에 드는 편이네요. 바로 옆에 있는 이 친구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로 지금 눈에 들어와요. 이 친구도 이름을 다시 한번 지어주고 한번 눈여겨봐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야, 이 C119 굉장히 좀 특이하네. 이거 상당히 특이한데요. 꽃도 좀 작고, 한번 눈여겨서 한번 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. 뭐 지금 몇 년째 지금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, 지금 제비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제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. 이 친구도 굉장히 좀 눈에 들어오긴 해요. 색이. 저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. 특이하죠. 이 친구 이제 완전히 완전 빨간색은 아닌데, 안에 반점이 없고, 아 이제 뭐 반점 없는 게 지금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. 굉장히 좀 예쁜 것 같아요. 키도 F15고 상당히 좀 얘 되게 튼튼하게 올라온다. C269로 지금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. C269가 생각보단 좋았구나. 그래, 역시 선발이 오래된 보람이 있네요. 이상 한태호였습니다.